2024년 3월, 우리 부부는 꿈에만 그리던 아이슬란드 여행을 떠났다. Wee! 우리의 상상과는 조금 달랐던 현실판 여행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빨리 놀아요, 여보. 여행 첫날은 항상 신나고 설렌다. 마음만큼은 신났지만 미국과 시차가 있어 한숨도 못 자고 도착을 하니 벌써 아침이었다. 알뜰히 와이프는 캐리어 한가득 음식을 싸갔다. 덕분에 우린 새벽에 따뜻한 국물을 먹을 수 있었다. 피곤함을 풀기 위해 공항에서 가까운 블루라군에 갔다. 블루라군! 이름대로 파란 온천. 아침부터 관광객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수증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조용히 즐길 수 있었다. 여행 마지막 날에 간 스카이라군은 이름대로 하늘이 잘 보이는 온천이다. 시작은 좋았으나 너무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은 관계로 조용한 걸 원한다면 추천하지 않는다. 여기는 싱글리어 국립공원. 지질학적으로 북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면서 드라마틱한 자연 경관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매년 2cm씩 벽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멋있다. 하지만 춥다. 바람이 많이 불어 우산도 무용지물. 이때부터 와이프는 불안 증세가 왔고 이게 말로만 듣던 사소 고생이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린 인생샷을 상상했지만 불가능했다. 그래서 막 찍었다. 여긴 게이시어이다.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간헐천인데 8분 간격으로 30m의 물기둥을 뿜어낸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봤다. 오. 근데 잠을 못 자 너무 졸렸다. 우린 제정신이 아니었다. 여기는 굴포스. 눈으로 덮여 있는 폭포는 참 멋졌다. 여행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잠을 못 잔 지 30시간 만에 첫 번째 숙소 도착! 포장 김치와 참치캔만 있으면 한 끼가 해결된다. 기름값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나라다. 첫날 이걸 먹었는데 30불을 쓴 뒤 우린 더 이상 사 먹지 않았다. 우리의 숙소 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관광객 가득했던 폭포들보다 더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우린 이쁜 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역시 잘 자고 잘 먹어야 눈도 즐겁다. 오늘이 돼서야 우린 정신이 들었고 아이슬란드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슬란드는 참 멋진 나라다. 37만 인구에 80만 양들이 산다는데 양들도 추위를 타는지 우리는 양을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 대신 아이슬란드 말을 엄청 많이 보았다. 곰돌이 인형처럼 털이 많았고 귀여웠다. 9세기에 바이킹들이 데리고 온 말이라는데 어울리지 않게 귀요미 말을 데리고 온 것 같았다. 우린 지금 저 폭포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린 참을성이 없다. 줄 서서 맛집을 기다리지 못한 만큼 과감하게 포기했다. 물에 떨어지면 안 돼. 우와! 대박! 우와! 솔직히
폭포보다 우린 이게 더 신났다. 우와! 그리고 줄이 없었던 동굴에 들어갔다 왔다. 따라라라, 따라. 저희 와이프는 자연인입니다. 동굴 안에서 미니멀리스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야호! 다른 거 찍어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하늘, 그리고 또 다른 폭포. 여긴 스코가 포스다. 진짜 크고 멋있었다. 어때요? 우비, 우비가 또 옵시다. 우비, 우비. 와. 해맑은 와이프의 얼굴. 이땐 알지 못했다. 빨리 나와요, 여보. 곧 우리에게 다가올 시련이 있다는 거. 우비 이거 어떻게 입어요, 이거? 누구세요? 인간극장 PD님 체험도 했다. 누가 봐도 우리가 부부인지 알겠다,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사실 물을 마시고 있는 수준인데 난 지금 비바람과 함께 527개의 계단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다. 여기서 일회용 우비는 무용지물이다. 계단 끝에 멋진 뷰가 있었다. 말이 아니네. 하지만 우린 이런 날씨를 불구하고 계단을 다 올랐다는 것에 더 뿌듯했다. 저기가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팟인 것 같은데. 우린 오래 살고 싶다. 두 번째 날 숙소는 최고였다. 블랙비치 스윗. 여기 완전 추천한다. 와. 아이슬란드에서 먹는 김치 라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호텔 바로 앞은 레이니스피아라 검은 해변이다. 왕좌의 게임 외에 많은 영화들의 촬영지인데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근데 집에 가서 오목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얍! 뿅! 뭐예요? 여기 동굴 안에 들어가려고요. 동굴? 와이프는 사람이 없는 동굴을 좋아하고 여기서 불태워가지고 갈비해 먹으면 맛있겠다. 나는 먹는 걸 좋아한다. 이날도 우린 숙소에서 밥을 먹었다. 잘 먹겠습니다. 땡큐 비비고. 잘 잤어요. 너무 너무 잘 잤어요. 여보 얼굴 엄청 부었어요. 그래 짠 걸. 나는 커피를 들고. 우와. 우린 지금 여기쯤 있다. 동쪽으로 움직일수록 눈이 즐거워진다. 여긴 다이아몬드 비치이다. 검은 해변에 떠내려온 빙하가 다이아몬드 같아 불려진 이름. 와이프는 얼음 조각 위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사진? 잠깐만. 물 온다, 물 온다, 물 온다, 물 온다. 물 와요, 물 와요. 어머, 잠깐만. 아니, 아니. 물이 빠진 다음에 나오지. 왜 물을 다 밟아버렸어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요. 다 젖었죠? 사고 쳐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니.
요쿨살로는 빙하가 떠있는 호수다. 그리고 와이프가 돌덩이라고 외쳤던 이건 바다사자였다. 나는 하루 종일 피쉬앤칩스만 기다렸다. 자, 여러분, 저희는 피쉬앤칩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거 못 먹어보고 가면 아쉽죠, 그죠? 꼭 먹어봐야죠. 우와, 생선이 진짜 맛있다고. 생선이 진짜 맛있다. 우와, 광풍이다. 다음 일정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빙하 체험.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 나오는 씬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자,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과 비교되는 우리의 모습. 헬멧을 쓰니 메론 같은 나의 모습. 살을 더 빼야겠다. 자연 체험과 하이킹을 좋아하는 우리 부부에게 오늘의 일정은 완벽했다. 우리가 체험했던 이 얼음들은 모두 녹아내리면서 매년 모습을 바꾼다고 한다. 동굴안은 신비로웠고 빙하가 녹은 물은 가장 고급지고 깨끗한 최고의 물맛이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운전하면서 볼 수 있는 빙하와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했다. 밤늦게 도착한 우리의 마지막 숙소는 다음날 아침 멋진 뷰를 선물해 주었고, 그렇게 우리의 여행의 끝이 찾아왔다. 이번 여행 너무 좋았다. 비바람은 몰아쳐도 즐거웠던 아이슬란드였기에 우린 몇 년 뒤 꼭 다시 여름에 캠퍼밴을 빌려 한 바퀴를 다 돌아보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사서 고생이 아닌 아주 멋진 여행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여보! 나 찍어달라니까 야, 뛴다 뛴다! 나 잡아봐라! 뛴다! 야! 나 찍어야지! 너무 이쁘다. 아, 나 안 찍고 있었어요. 참, 우린 오로라도 보았다. 날씨가 안 좋아 포기를 하던 중 삼성 갤럭시 23 울트라가 살렸다. 눈으로는 잘 보이질 않았다.